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형사팀과 순찰차 5대가 출동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추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.